안녕하세요. 85S 바버샵 헤어번갈 깜버버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버거스 트위스트 클리퍼입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먼저 이 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1997년부터 클리퍼를 제조한 믿음이 가는 국내 기업입니다. 저는 많은 종류의 클리퍼를 다양하게 사용 중인데요, 현재는 이 버거스라는 회사의 제트 클리퍼를 사용 중이고, 크기와 절삭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9대를 사용 중이고, 저희 샵의 원장님도 3대를 사용 중인 저희 샵과는 굉장히 잘 맞는 그런 클리퍼입니다. 매우 만족하며 쓰고 있는 제품의 회사라서 이 신제품 발매를 굉장히 기다렸는데 드디어 발매해서 이번 기회에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격은 139,000원이고 저는 발매하는 날짜에 맞춰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했습니다. 현재 날짜 기준으로는 버거스 스토어팜에서 할인된 가격 118,150원에 판매 중입니다. 먼저 박스는 이렇게 오고요. 이걸 열면 구성품으로는 일단 설명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치대, 전날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 충전기, 오일이랑 솔도 같이 들어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퍼,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덧날은 구분하기 쉽게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되어 있고, 1.5mm부터 10mm까지 총 6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그네틱 방식이라 이 클리퍼에 딱 붙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은 클리퍼인데 외관은 밝은 오렌지색으로 디자인은 전작의 제트 클리퍼와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오렌지 색상이 메인이다 보니 약간은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매우 화사하고 색감이 좋아서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은 색상입니다. 또 가로 5cm, 세로 16cm, 높이는 3.4cm에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 230g의 무게라서 상당히 작고 가볍습니다. 제 손에 이 정도 사이즈예요. 이 쉐입이 좀 둥글둥글하다 보니까 손에 잡았을 때의 그립감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날은 기본 페이드 날입니다. 주문할 때 보면 테이퍼 날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으로만 주문했습니다. 이번 트위스트 클리퍼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클리퍼들과는 다르게 이 부분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날을 바로 분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정말 장점이에요. 매번 다 풀어서 청소하고 하는 게 사실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날 교체를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라 이 부분이 되게 번거롭고 귀찮았었는데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 클리퍼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레버는 요즘 클리퍼의 특징인 이 클리크 형식의 레버를 채택해서 적용한 모습이네요. 개인적으로는 기본형인 자유조절 방식을 선호했는데 이 방식이 익숙해지니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동을 해보면 이렇게 배터리가 표시됩니다. 어느 정도의 배터리가 남아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서 좋은 것 같아요. 완충이 되면 100이 아니라 이렇게 99로 표시가 됩니다. 충전은 기본 충전기 말고도 간마의 충전기와도 호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 USB-C 타입의 충전 포트도 있어서 급할 땐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1시간 30분이면 완전 충전이 되고 완충 상태에서 2시간 정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 한 4분 정도 커트를 하면 배터리가 거의 소진이 되더라고요. 사용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면 배터리가 소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이 배터리 용량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클리퍼 가격치고는 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 보니 이 모든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매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두 대 정도 구매해서 기존에 쓰던 클리퍼와 병행하시거나 안 그러면 이 같은 클리퍼로 번갈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절삼각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남성의 짧은 모발이고 한번 가운데를 밀어볼게요. RPM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 보고스만의 기술이 들어간 이 날 때문인지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밀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삼력은 훌륭합니다. 실사용할 때는 소음은 적어서 굉장히 좋은데 저는 RPM이 강한 타입의 클리퍼를 선호하는 편이라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었어요. 하지만 손의 진동이 덜해서 클리퍼의 피로도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작인 Z 클리퍼는 숙련도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았다면 이번 신작 트위스트 클리퍼는 클리퍼를 다루기 좀 어려우신 분들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기의 파워는 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헤어보험관의 총평은 작고 가벼운 클리퍼를 사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다. 힘이 좋은 제품을 찾으신다면 전작인 Z클리퍼를 추천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헤어보험관 깜보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원하시는 영상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